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호! 자, 그리고 제가 세차를 한 이유가 있어요. 세차를 왜 했냐? 갑자기. 뭐 명절이기도 했죠. 명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세차를 한 이유는, 그러니까 원래는 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. 근데 뭐 이래저래 하면서 부모에서도 이렇게 좀 한 개씩 남는 거 챙겨주시고, 용품이 한 3개? 그래서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좀 세차를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요번 기회에 세차를 하게 돼서 이것까지 붙이는 영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프트업을 한다든지 오프로드를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용품이나 이런 리뷰를 안 했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뭐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 다니면서 경품도 타고 증정도 받고 이랬던 것들 제가 한 개씩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스크래치 방지 용품입니다. 레자로 되어 있는데 얼핏 봐서는 가죽처럼 보이고요. 이 모양이나 이런 색깔 이런 걸로 봤을 땐 이 내장재하고 똑같은데 그냥 약간은 조금 말랑말랑한, 그러니까 가죽 같은 느낌의 재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착을 하면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맥스턴 스포츠라고, 이게 그 불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서 찍는 그런 게 아니고 얼핏 봐서는 레이저 마킹 같은 걸 한 것 같고 모양은 그냥 단순합니다. 이게 저도 이제 사진 앨범 같은 거 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원단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원단은 그냥 단순하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모양은 뭐 버튼 부분을 뚫고 이런 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거고요. 보통은 이쪽에 이제 발로 많이 채이고 하니까, 아니면 우산이나 이런 걸 놓으면 기스가 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이게 뭐 잘 붙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. 사이즈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게끔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말아서 붙이는 건가? 끝단에 맞춰서 그냥 붙이면 되겠네요. 왁스를 발라놔가지고 미끌미끌합니다 지금. 한 번에 붙였는데 정말 딱 맞게. 붙일 때는 약간 이제 접착제가 나중에 더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붙이고 나니까 또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. 다만 이제 이렇게 붙이면, 이렇게 열면 이쪽에 이렇게 재단선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, 약간 삐딱하다.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닫아놨을 때 이렇게 뭔가 가죽으로 감싼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이왕 할 거 여기 뭐 스티치 같은 그런 자국을 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양면으로 붙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발로 채이고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부직포예요. 각 위치에 맞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붙이게 되면 앞문짝 뒷문짝 구분이 없나? 구분이 있네. 하여튼 용품들 기가 막히게 잘 만드네요. 이런 아이디어들 어디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쪽을 먼저 다 붙였는데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플라스틱이 이런 확실히 소음, 약간 소음을 먹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면. 그리고 네 문짝 붙이는데 한 5분 10분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작업할 거는, 요거는 주유구 익스테리어 용품입니다. 자, 주유구 커버인데 기존의 주유구 커버를 이 제품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주유 캡도 이 빨간색으로 바꿔줄 겁니다. 그냥 단순하게 이 주유 캡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이고요. 이 제품은 교체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. 교체 방법은 이 제조사에서 별도로 안내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1:1 교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 지금 날씨가 쌀쌀해서 팬이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.
먼저 이 캡부터 교체해 보겠습니다. 이 캡은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. 그래서 단순히 1:1 교체 방식으로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. 이 스티커를 제거해서, 제거하면 다시 쓸 거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했습니다. 이 플라스틱을 살짝 당기고 이 연결 부위를 보면은 약간 까딱까딱해요. 이렇게 전방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살짝 들고 앞으로 당기면 빠지는 거예요. 일부러 작업하려고 갖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또 유용하게 써먹는 게 이런 멀티툴 아닙니까? 두꺼운 일자 드라이버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칼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얇은 칼 같은 걸로 살짝만 들어주고, 너무 세게 들면 부러집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날씨가 쌀쌀해서 살짝만 들어주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쑥 빠져요. 아주 살짝만 들어도 됩니다.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 1:1로 그냥 단순하게, 자, 이렇게 걸쇠 부분이 하나, 둘,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넣지 않고 중간부터, 이렇게 중간부터 살짝 끼우고 밀어주면 됩니다. 바로 걸렸어요. 빠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다시 디젤 마크를 이용해서, 자, 이거는 장착이 끝났습니다. 잡아 뜯는 게 분명한데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. 그 접착면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줘야겠죠? 접착면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, 이렇게 빨간색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연료캡을 이 와이어를 사이에 끼워준 다음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양면 테이프 접착으로 접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연결 부위는 다시 원위치 눌러주면 되죠. 끝! 끝났습니다.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? 연료캡 하나로 완전히 다른 차가 됐어요. 짠! 짠! 이 아크릴로 주유구를 교체하는 튜닝은 굉장히 옛날부터 했던 그런 튜닝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조금 개선됐거나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, 첫 번째는 알루미늄과 아크릴의 조합. 예전에는 그냥 아크릴로 투명으로 해서 이 안쪽에다가 LED를 심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주 옛날에요. 근데 지금은 이런 알루미늄 재질로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아크릴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다. 물론 이렇게 단단하게 굉장히 이렇게 강성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면에다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로고를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채널 유리나무라고 레이저 각인까지 맞췄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별히 주문해서 이렇게 채널 유리나무라고 레이저 각인까지 맞췄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게 조이고 뭐 할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익스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제품을 먼저 부착해 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품과는 별개로 XM 스포츠의 하자라고 해야 되나? 이런 부분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